미국의 설화가 그런 그 나무꾼 설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미로나무를 베는 작전, 폴 베니언 작전이라는 작전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스토리냐면 동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어린이용 어른용 소설도 있고 네. 주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미국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이 자기 전에 그 자장가로 읽어줘요. 소리가 보통 본성 징악이에요. 폴 버니언 아저씨가 오늘 또 못된 떼찌떼찌 이 나무를 착착 베었어요. 잘 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정의의 상징인 폴 버니언 아저씨가 네. 못된 북한을 응징하러 무리나무를 베러 가겠다고 해놓고 있겠다. 미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렇죠. 이게 얼핏 들으면은 아니 뭐 동화 속 인물 하나 이름 붙여놓고 미군이 죽었는데 네네. 고작 폴 버니언 아저씨가 들어가서 미루나무를 배운다 이게 뭐야 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에 동원됐던 미군의 최정예 군사력을 보면 아 이게 단순히 미루나무 제거 작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F4 팬텀 전투기 그때 당시 미군의 최정예 전투기 F4 팬텀이 24대가 그때 한반도 상공에 전개됩니다. 그리고 B-52 핵폭격기 B-52 한 대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 B-52 폭격기가 무려 3대가 뜹니다. 3대? 풀 무장한 상태로 그리고 바다에는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뜹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65대가 실려있어요. 65대가 실려있어요. 65대. 그러면 자칫하면 전투기 65대를 띄우는 아까 팬텀 24, 24기에 B-52 세대에 미드웨이 항공에 들어있는 전투기 65대까지 그러면 이 정도면 숫자로만 해도 그냥 북한 하늘을 빼곡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호위함 풀로 무장한 호위함 5척을 거느립니다. 한반도 바다에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장갑부대와 탱크부대가 올 스탠바이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 전개해놓은 상황에서 미루나무를 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미루나무를 베는데 한 그루잖아요. 금방 걸리거든요. 근데 40여 분 동안 이 나무를 뱁니다. 도발하겠다. 이 작전의 진짜 의미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지도에서 북한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와. 미드웨이 항공모함 하나만 떠도 웬만한 국가의 정부가 전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전개된 전투력을 보면은 B-52 같은 경우에 B-52가 그 1년 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때 무려 300만 톤의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베트남에 그 베트남을 초토화시킨 비행기예요. 어쩌겠으면 호치민이 살아생전에 저승사자라고 했던 비행기거든요. 그게 3대가 뜬 거예요. 그리고 F-111이라고 뭐 그 이 밀덕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가변 후익기라고 해가지고 전폭기예요. 네. 날아가면서 비행기 전 이 날개가 접혔다. 오, 그거 알아요. 어머머머. 새로운 비행기가 있어요? 초저공 비행기. 아, 이거 계곡 사이를 누구? 계곡을 구소련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그런 전략 무기가 F-111이거든요. 네. 왜냐면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꽝 이렇게. 네. 군사력 전개된 것만 봤을 때는 그 당시 미국과 구소련과 한판 붙어야 된 그런 군사력이었는데 북한 너희 나라 주변에 밝게 있다. 한번 붙어볼래? 협박이 아니 협박이었었죠. 이게 육해공 다 동원해서 다 준비를 끝내고 미루나무 앞으로 간 거예요. 야 이건 그거 그까 딱 했으면 그러고 40분이나 있었어. 실제로 그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면은 좋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군사 공격을 해오면 한국 전쟁 이전에 대한민국 땅까지는 우리가 수복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연백평양, 서해안 그리고 개성. 그게 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계획을.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우리도 전쟁 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북한은 나쁜 짓을 하는 데다. 근데 이번엔 도끼가 사용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격앙되긴 했지만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정말 전쟁을 결심했었구나.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해외에서 군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인식차가 되게 커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북한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얘기 들으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넘겼지. 아 정말 이쪽에서 핵투하까지 할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재난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개봉을 할 때. 에머리 감독 영화인데 투모로우 원래 원제가 데이프터 투모로우예요. 내일 모레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라는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일 모레 세상이 멸망을 하면은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이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일 모레 멸망하면 내일 출근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모로우로 바꿨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네. 화가 났네. 투모로우 하니까 화가 나. 아니 왜냐면 특히 우리 집안에서 내일 모레는 한 2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을 엊그저께라고 아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들으시면서 아니 왜 그 40분간 도발만 하지? 그냥 치지 명분이 그게,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일단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당장은 이미 지금 북한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장은 그 북한에 대해서 지지선을 그 흔한 그렇지. 늘 북한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든 중국은 지지선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엔 그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련과 중국이 안 했는데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그런 40분간의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치면은 소련과 중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차 대전. 세계의 3차.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거 너무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 얘기만 있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전사들은 북한도 미국도 모르게 기밀스러운 보복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글쎄.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글쎄. 특수공수여단 제1여단장이었던 박희도 장군이 공수부대원 64명을 부릅니다. 이게 아무리 미군 관할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일단 보복을 해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최소한 7명에서 8명 죽을 각오를 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북괴군 당시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우리가 죽이겠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때 그 공수여단에서 그 작전에 차출됐을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는데 장남은 빼라, 기혼자는 빼라, 독자는 빼라 진짜 각오하고 갔구나 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진짜 일을 벌이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보복작전 하고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응전해주자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치. 그냥 미루나무만 배에서 오지 않겠다라는 한국군의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UN사에서 우리 군이 같이 그 작전에 들어가는데 폴 버니언 작전에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UN사가 컨트롤하는 작전에서 혹시 우리 군사가 방아쇠라도 한번 잘못 당겼다간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이건 바로 3차 대전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도 없이 우리 공수여단이 들어가서 뭐 맨손으로 제압합니까?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그때 비밀리에 M16 소총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사도 모르게 은닉해서 폴 바니언 작전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숨겨서 작전에 들고 갔을까요? 은밀하게, 티 안 나게, 안 어디에 넣었을까요? 허리? 허리. 모자! 네? 모자? 모자? 이렇게 모자에 청신이 안 들어가고 허리가 아니 딱 이 허벅지 다 감출 것 같아요. 허벅지. 예. 안에 들어갈 때 아무리 맨몸으로 들어가도 뭐 물통이랑 놓고 가는 작전 가방 같은 게 군인들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였어요? 가방은 가방인데 바로 샌드백. 샌드백. 더블백. 더블백. 그 안에 M16을 그러니까 반 정도 분해해서 넣고 몽둥이도 숨기고 유엔사는 모르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는 그러면 유엔군도 아예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 단독으로 한국에서 짠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선에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옵니다. 미친 개한텐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아 이거 북한에서 이 얘기. 아 북한에서 한 설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에도 이런 석담이. 북한에도 이 설 있었어. 3, 4관 학교 졸업식에 가서 군화와 철모를 가져와라. 내 거.
그리고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때 했다고 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어택, 보복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로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것은 북한군 초소역이 다 깨버리고 다 깨버리고 근데 초소에 가보니까 얘네들 다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진짜 찌질이다 진짜. 이 작전이 8번이라는 작전이 벌어질 때 다리를 건너갑니다. 북한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150명의 북한 군인들이 딱 지켜서 있어요. 이건 중강된 한계 전투 무력인데 이건 저들 지역이니까 딱 지키고 넘어오라. 이건 도발이다. 우리가 뭐 일 낸다 하고 딱 지키고 있는데 한국군에서 작전하다가 북한군 초소 앞에서 딱 멈추고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루나무가 베어집니다. 미군 장교 두 명이 살해당한 문제 미루나무가 유엔군 측의 응징 조처로서 한미 양군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자, 폴 버니언 작전 전에 사과 배상을 김일성이 거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전 끝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유엔군한테 사과문을 전달했어요. 어머. 유엔군한테 사과문을 전달했어요. 어머. 오, 너무 빠르다. 진짜. 폴 버니언 작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과문이라긴 좀 그렇고 유감 표명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맨날 유감이에요. 한때 제가 또 우리나라 영어 교육계에 또 그 주름 잡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김일성이 김일성의 명의로 발표했던 유감 표명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as a good thing that no big incident occurred at Panmunjom for a long time. However, it is regretful that an incident occurred in the joint security area, Panmunjom this time. An effort must be made so that such incidents may not occur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both sides should make efforts. We urge your side to prevent the provocation, and our side will never provoke it first. But take self-defense measures only when provocation occurs, and this is our consistent stand. 라고 김일성이 영어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김종민 씨.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유학? 어떤 내용입니까, 유학? 굉장히 유감이라고. 유감이다. 유감이다. 아 근데 유감이 단어가 이렇게 길어요? 유감이 단어가 이렇게 길어요? 너무 긴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외교 표현들 수사법이 있는데 regretful은 내 책임인지 네 책임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안하다가 없어요? 양측 다 노력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both sides should make efforts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양측 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은 니네들도 책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엔 사과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3일 후에 바로 사과로 인정을 해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곧 대선, 재선이 있거든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정리를 하고 끝내고 바로 재선으로 넘어가죠, 캠페인으로. 그래서 사과로 인정을 해줬다. 라는 얘기가 있죠. 아니면 어쨌거나 이거는 진짜 처음 이렇게 한다라는 게 북한에서 이게 인정이 잘 안 하는데 처음이었어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일인 거 아니에요? 이게? 유감이라는 표현도 처음이었어요. 네. 사과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사과야. 사과는 아닌데 사과다. 근데 북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처음 있는 큰 표현이 이 정도도 북한의 이게 최고 전범이 감히 다른데 사과를 한다는 거는 인민들에게는 최고의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감이란 표현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유감도 모르고 잘못이란 말도 모른다. 북한의 최고 전범을 위해서라면 흰 것도 검다고 구라를 치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알려줄 리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북한에서 도쿄만행 사건을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 사과했단 말은 한마디도 전 들지도 못해. 제가 들은 거는 딱 코 높은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 최고 상한 농자한테 무릎을 꿇었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사과. 근데 난 이제 사과했다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완전히 야 거짓말도 이렇게 짬이 나무 하고 인민들 짬이 나무 속이니까. 그래서 이겼다고 하지 뭐 사과를. 야, 세상에. 진 적이 없어. 사과를 한 거는 일단
겁을 먹은 거. 겁을 먹었죠, 지금. 따짝 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막 갑자기 하늘에는 B-52가 떠있지. 야. 공해상, 동해안 공해상에는 지금 항공모함이 떠있지. 그 다음에 그 전폭기들이 F-111부터 온갖 것들이 떠있지. 이런 상태 속에서 소련은 딱 선긋고. 선긋고. 중국도 딱 선긋고.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를 하긴 한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이 사건 전에만 해도 서로 담배 나눠 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후 판문점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원래 도키만행 사건 전에는 JSA에 저 군사분계선이 없었습니다. Joint Security Area라고. 그러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같이 온다. 네. 네. 중간지대. 중간지대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지고 이 JSA 안에서 위쪽은 이 공산권, 니들이 경비해. 나머지는 밑에 우리 거구나. 자유권 국가들이 함께 경비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콘크리트 남북 군사 분계선 경계선 바로 지르는 이 콘크리트 그게 너비 50, 높이 5cm로 콘크리트로 이 군사 분계선을 쫙 만드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북한군 초소가 우리 초소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북으로 올라가고 남으로 올라가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그 T, 그 회담장 안. 네. 그 안에서는 약간 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거죠. 북한 쪽 JSA 쪽은 뭐 변한 거 없나요? 달라졌죠. 사천강 아래에 이제 돌아오지 않은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로 서해북한군 중위 박철이가 사병들 데리고 맞아요. 쳐내렸던 것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이 남북 관계는요 사이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바로 이 판문점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휴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판문점이고 당시 사진 보면은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닥에 허허벌판에 그냥 임시 건물 가구물 몇 개 세워져 있고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렇게 임시로 지었던 게 지금의 판문점 건물이고 그래서 이름도 템포레리 앞글자를 따가지고 T1, T2, T3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 게 템포러리가 정말로 임시적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템포러리가 아니라 상설기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요. 검색을 해보면 영문으로 이제 판문점을 치면 대부분 코리안 워, 세컨 코리안 워, 3차 대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판문점이라고 하면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키만행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가장 대변을 해주는 말이 뭐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판문점을 One of the scariest places on earth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